전북 남원 향토박물관이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전북 남원 향토박물관이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 박물관 시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지원 공모사업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전시 안내 시스템 개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능형 박물관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남원의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작업과 대형 디지털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카이브 월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박물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남원 향토박물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남원 향토박물관에는 남원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물건부터 청동기 시대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으며 인형을 활용해 조선시대 생활 모습을 담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람객들의 재미와 편의까지 더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